소망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사 헌신의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반, 3일 기도의 시간 본당에서 교사 헌신의 밤이 개최됐습니다. 윤환 목사의 인도로 아름다운 찬양과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류범호 목사는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습관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모습을 전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친구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대신 상담자가 되어 자녀와 공감해주고 중요한 선택과 격려가 필요할 때에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물려주어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를 함께 회복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귀하게 담당하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지하여 축원드립니다. 이장현 부감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교사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각 교육부 부장, 부감 교사들을 대표해 유치2부 김선홍 부장, 유년2부 강선희 부감 등 임명장을 받고 임명받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전했습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 교역자, 교육부의 모든 가정이 서로 축복하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변화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와 찬양팀, 교사들은 함께 일어나 손잡고 함께 가세를 찬양했습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며 신앙을 물려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함께하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로서 사명에 헌신하기를 다짐한 소망교회 학교 교사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